자, DBI 댁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67,700원 찍고 거래가 개장첩도 터져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2,000억 넘기고 나서요. 그럼 이거 굉장한 겁니다라고 뭐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토에서 집어던져서 조종폭이 고점 대비해서 조종인 거죠. 나와가지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순매수 상위 종목 어제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뭐 기관들이 흔드네, 외국인이 흔드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부 무시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89,000주 샀는데 항상 보면은 이 외국인 89,000주 산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뒷집에 에디슨형 혼자 샀다고 생각해. 우리도 방 안에서 개인이다. 우리 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이 샀으면 그냥 태민이 선생님 혼자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조금씩 갖고 계시고 비중 이제 뭐 맞춰서 갖고 계시고.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놓고 보실 때한 명이 샀다라고 자꾸 뭐딱 잘라서 한 명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샀어 이렇게 딱 그냥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끼리도 어제 기준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기준에서도 그렇고 뭐 그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관도 샀어요. 뭐 순매수의 기준이다. 그럼 매도한 외국인 기관은 없을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손바뀜 속에서의 강도가 손바뀜 속에서의 그 강도가 매수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주느냐. 뭐 별개의 얘기지만 어제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쪽 빠졌어요. 물론 꼬리 달고 돌리긴 했어도 쪽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오늘 방송에서 이게 시간이 되면은 야간 방송에서 한번 잡아드릴 텐데 그러려면 또 변동이 커져야 뭐 야간 방송에서 잡든 말든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6일자 기준에 수급 동향 이 기준으로 해서 요 가장 기초적인 원리부터가 뭐 어찌 보면 주린이다 또 실력이 있으시다 나 오래 매매해서 하시는 분들도 2주차가 조금 바뀌어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한 외국인이 있고 어제 기준에 매도한 외국인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매수한 외국인이 또 있단 말이죠. 매도한 외국인 매수한 외국인 27일 거부터만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순매수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됐어요? 순매수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잖아요 계속. 그런데 보면은 매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 외국인이 개인들 물량 받으려고 흔들었어.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루도 이틀 격차를 두고 그럴 수도 있고 당일의 기준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형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뭐조 단위가 넘는 이런 종목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뭐 흔들어서 물량을 받아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 보는 게 맞아요. 덱스터는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좋긴 한데 덱스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10만 주 매수했다가 20만 주 매수했다가 순식간에 20만 주 매도로 돌아서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두산중공업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소형주 대비해서는 대형주는 일정 범위 안정성을 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 등락 범위에서의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즉 다시 이걸 해석해 드리면은 창고 동향으로 볼 거예요. 이제 분명히 매수와 매도의 외국인 기관들의 흐름이 있는 거고 저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흔들기라든가 이런 기준이냐.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어제 뭐 전일 대비 올랐는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솔직히 1% 2%도 소중하기 때문에 전거래를 대비해서 장중 고점 대비해서 밀렸느냐 안 밀렸냐 막 이걸 따지게 되잖아요. 오늘도 뭐 등락 범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내 자산이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들여다보면 순매수한 쪽은 순매수야. 그러니까 어제 개장초에 동시호가부터 물량이 거래가 터지고 잘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제 샀잖아요. 8만 9천 주. 그러면은 한 명이 8만 9천 주 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샀어. 응? 그리고 외국인, 아까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가 있잖아요. 그 매수와 매도가 한 창구에서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야, 니들 한번 나랑 한번 해보자.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런 케이스가 드물단 말이에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빈더 거래 있죠. 금융당국이 불법이다 하는 고빈더 거래. 그런 기준에서 메릴린치 같은 경우가 일부 매수 매도가 있었는데, 예전에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외국계 운영사가 단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고빈도 단기 매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렇게 해서 따라 붙으면 거기다 그냥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금융당국이 벌금 부과하고 라이센스 취소시켜버리고 소송 걸려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노무라 순매수죠, 거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SG, 그냥 순매수란 말이야. 어? 뭐 흔들었네, 뭐 말 같지도 않은, 뭘 흔들어 흔들기는. 모건 스탠리나 저런 쪽이 사고 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투 쪽에 어제 매도가 좀 있었죠. 근데 집어던지는데 막 밑으로 집어던져. 응? 막 밑으로. 그렇게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쪽의 순매수 기준은 뭐 매수 위주로만 들어왔고, 매도 쪽이 이제 매도 매수가 지금 엇갈리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잡히긴 합니다만, 일단 매도 쪽도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거래가 큰 종목군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매도의 기준, 손바뀜의 순매도의 기준, 그런 위주로만 움직임이 대부분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릴린치도, 메리치도 이게 뭐 개인 선호 창구는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 매수매도가 있었고, 또 UBS도 매수매도가 있었고, 소량이지만 뭐 순매수 기준에서는 소량이지만, 소량의 매도이지만 JP모건도 매수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매수 보신 것처럼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수급 논리 보실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 분명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고점 대비 밀려서 끝나. 그리고 개장 초에 그렇게 강도 있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꼬리를 달아. 그럼 그게 이제 야 너희들 쫓아왔니? 나 여기서 패고 나가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누군가는 사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더라. 혹은 누군가는 차익 실현해서 집어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점에서부터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더라. 뭐 그런 기준점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도 누군가는 사고 있는데 누군가는 팔더라.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개장 초에 누군가는 쭉 땡겨 올려서 6.72%까지 뭐 쇼커버링이 들어왔던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그 물량이 출회되면서 미끄러지더라. 아 그럼 그 손바뀜의 흐름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물론 똑같은 창고에서 차익 실현하고 밀고 내려가고 차익 실현하고 밀고 내려가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명이 매매한다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전체적으로 손바뀜이나 누적 추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고, 또 손바뀜이 나오게 되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손바뀜이 나왔는지 이런 거 이제 추정하면서 대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DBI텍 쪽에 전일 잘라놓은 기준점이랑 똑같이 설정을 해서 이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잘라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2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저 밑에 검은색깔 줄이 되는데, 저 거래대금이 터져나온 건 이때란 말이에요. 8월 2일. 그러니까 요거를 안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거래대금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첫 스타트 자락이 8월 2일 기준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월등히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스타트가 되는 거죠. 첫 스타트. 그러고 나서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이제 없어져 버렸을 때, 둔화됐을 때 결국은 깨져 내려가고, 저 거래대금이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나오기 어렵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 DB하이텍도 2천억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점진적인 강세, 점진적인 강세, 뭐 SM 같은 경우 점진적인 강세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DB하이텍이 점진적인 강세보다는 진짜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든 뭐가 되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그럼 지금은 지금 그 스타트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 누적 수급 연출되면서 장악형이 떴을 때와 갭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강세를 연출했을 때, 또 오늘도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눌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주도권을 가진 한 명이 누르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손바뀜이라고 표현해드린 것처럼 손바뀜일 가능성이 더 높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눌릴 수도 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의 흐름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물론 앞전의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된 이후에 둔화돼서 횡보하다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락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와도 되겠죠.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일단은 개선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의 진행 과정이니까, 현재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점 인식이 우려가 돼서 뭐 편입에 대해서 부담이 되실 수 있고, 또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당연히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수반되면, 그러니까 어제 고점 넘기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그 기준에서 조금만 움직여주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맥스트나 덱스터 대비해서, 또 자이언트 스텝 대비해서 변동성이 제한적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들 대비해서 그렇다면 한 템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편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뭐 결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앞전 고점을 직전 고점이 되겠죠. 8월 달에 형성해 놓은 앞전 고점, 직전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수급이나 또 거래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번 주 내내 긍정적이다. 그래 주봉 단위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하다. 만약에 이제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최고점은 놓치더라도 어깨에서 착실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월봉 기준의 거래대금, 이 월봉 기준의 거래대금이 이제 월등히 실려야 되죠. 평균치는 넘고 있어요. 당연히 이때 꼬리 달렸을 때 이때 기준도 넘길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오전장입니다.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는 부분에 강한 슈팅이 나와줘서 움직임이 연출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분봉 볼까요? 30분봉, 5분봉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제 변동이 작기 때문에 분봉은, 예를 들면 1분봉이다. 정신만 없어요. 5분봉도 아직 그림이 뭐 좀 그렇고. 그래서 뭐 10분봉이나 20분봉, 30분봉 보면은 그나마도 이번 주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점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3만 주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터져야 이제 앞전 그 변동성 막 7% 나왔을 때 그 변동, 3만 주가 아니죠. 300억. 20분봉 기준에 300억,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으로 따진다면은 뭐 50만 주 정도 실리면서 20분 동안에 그 추세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뭐 추세 매매 강도는 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프로그램 수급 정도만 놓고 봐도 추세가 강할 것이냐는 해석이 되죠. 아, 프로그램 사고 있어. 밀리더라도 제한적일 거야. 오르면은 고점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야, 20분 동안에 저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6만 8천 원까지 아주 힘 있는 어제처럼 막 5만 주씩 막 매수를 강도 있게 넣어주는 흐름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놓고 보시면 돼요. 계속 뭐 뚫어져서 보고 있어도 답은 없죠. 그렇게 해서 다른 거 보시다가 움직였을 때 아, 거래가 수반됐어? 요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덱스터는 뭐 대박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맥스트 덱스터를 이제 전략 기준 한번 잡을 거예요. 전체 우리 종목 포트폴리오 전략도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뭐 맥스터 VI, 덱스터 VI인가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맥스트 VI, 황금송아지님 날이는 오늘 뭐 맥스트 VI, 뭐 덱스터 VI, 자이언트 스템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오래간만에 가을남 선생님이 눈을 흘기시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가을남 선생님이 자주 계셨는데 단타 굉장히 자주 계셨는데 이게 뭐예요? HLB 반대의사 권리 안내드립니다. 이거 질문 주신 건가요? 권리 유무? 이거는 가장 편한 게 증권사 전화하면 돼요. SK증권사 전화해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 권리가 있는 종목일 경우 매수 청구는 반대의사 신청으로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뭐 어떤 HLB가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찬성하냐 반대하냐 SK 그러니까 HLB가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근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증권사 전화 한 통 하시면 뭐 됩니다. 그냥 편하게. LNF는 가져갑니다. LNF는 어차피 지금 여기도 이제 그 DB하이텍이나 카카오게임즈나 뭐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뭐 DB하이텍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신고가의 랠리를 잡아주고 있는 기준이 되죠. 조금 아쉽더라도. 그 전에 거래는요. 수반되면서. 그러니까 얘를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BM이면 더 좋은데 에코프로 BM은 아니더라도 아 얘가 뭐 계속 강세를 띄워줘. 근데 거래대금도 아름아름 실려있어. 적지 않아. 오늘도 프로그램이 조금 아쉽게도 매수 6만 7천 주까지 들어왔다가 축소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단타로 지금 빼고 나갔느냐 했을 때 뭐 마감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의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신고가 랠리에 긍정적인 기관보고서에 MSCI 지수의 편입 그것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거 거기에 이제 액티브 쪽에서도 아름아름 들어와 있는 그렇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뭐 그러니까 매번 들어갈 때마다 고점 돌파 시도 기준에 편입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다 보니까 좀 짜증스럽고도 하는데 일단 얘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애고 시가총액 지금 5위 6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진짜 변동성이 덱스터처럼의 변동성을 원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덱스터 같은 종목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 위직 같은 종목 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변동성이 있지만 위메이드는 원체 이제 8천억부터 움직여서 변동성이 센 거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보다는 변동성이 제한적이잖아요. 오르긴 올라와도 또 두산중공업도 뭐 시가총액 13조 5천억인데 5조에서부터 이제 그 5월달에 확 땡겨 올린 거고 합병하면서 주식수가 이제 1억 주 정도 추가된 거고. 그래서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기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번씩 제대로 거래가 수반되고 터져줄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자 LNF 거래가 실리고 지금 뭐 신고가 뚜루루 갑니다 이럴 때 거기서 이제 좀 아쉽지만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아쉽지만 꺾이지 않고 계속 거래 수반되고 치고 들어올려줬으면 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러한 진짜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단타 성향이야. 변동성 진짜 제대로 된 변동성 들어갈래. 아니다 싶으면 뭐 도망쳐 나오면 되지 뭐 덱스터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옳고 아니야. 나는 뭐 지금까지 카카오게임즈나 뭐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저기서 이제 거래 터지고 진짜 제대로 또 움직여줄 때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기준을 잡으셨던 분들이시라면은 가져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덱스터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가장 이쁜 그림이 뭐냐면요. 이거 이제 뭐 오늘 그 황금송아지님 같으신 경우도 단타를 자주 하시는 경우신데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눌려 내려온 폭이 2-3% 이상 눌려 내려왔느냐 그거만 좀 확인하면 돼요. 그럼 얘가 오늘 이쁘게 흘러갔는지가 확인되거든요. 프로그램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000원 밀렸잖아요. 1,000원.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뭐 3%가 채 안 되는 말이에요. 2.5%. 그럼 내 기준이 4%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기준만 있었으면은 또 차익 실현할 때라도 되돌릴 때 가격 무시하고 거래 터뜨리고 움직일 때 가져갈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에서 오늘 수익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빠르게 거래가 터지는 것 같더니 멈췄어. 두산중공업 거래 터지는 것 같더니 멈췄어. 프로림 매도로 전환돼서 아우 짜증나. 아우 다행히 돌려. 아 난 여기서 빼고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 진입을 하신 경우라면은 당연히 LNF는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계속 나오는 쪽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DBI텍도 마찬가지죠. DBI텍 우리가 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적 수급을 확인했고 실적은 원체 뛰어나다는 걸 봤고 실패가 돼도 조금 시간적인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얘를 지금 이 등락 범위에서 변동성 매매를 해서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BI텍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군들 다시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뭐 엔소프트 이런 극대형주에서의 그 변동성이 형성돼서 변동성 매매를 잡아갈 수 있으면 최고인데 오늘은 이제 뭐 그런 흐름이 아니고 맥스터 덱스터 뭐 MP 이런 쪽이라서 한정 기술 그쪽의 변동성 거래량 보면서 교육 기준에서도 보고 혹시라도 뭐 편입할 수 있는 쪽이 지금 기준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서 기준점 설정하는 걸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습니다. 단알도 결국 뭐 9,300원 뭐 이런 기준 설정해 놨었는데 짜증스럽게 단타 들어가서 우리는 그 변동 못 이겨내고 손절.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 자 일단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알 들어갈 수도 있겠네 잘하면.